요즘 길을 걷다 보면 너무 덥다라는 말을 절로 떠올리실 텐데요. 이 한낮의 기온이 33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구의 뜨거운 여름을 뜻하는 대프리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장마는 24일부터 시작될 전망인데요.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 내리 쬐는 뙤약볕이 도로를 뜨겁게 달굽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위로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시기까지 합니다. 아지랑이까지 피어오릅니다.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아다니고 수경시설 주변은 온도가 더 낮아 잠시 쉬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양산은 필수품이 됐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보태 없으면 못 다닐 것 같고 도시에 대프리카 싹 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도심지 쿨링포그는 2년 만에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쿨링포그는 더위를 참아가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민이 훨씬 여름을 편하게 지낼 수 있네요. 온도가 체감 온도가 많이 낮아지네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4.3도. 어제는 35도가 넘었습니다. 대구는 이미 나흘째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17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륙 지역에는 33도에서 36도의 높은 기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는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강한 일사로 인하여 지속되고 있으며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다음 날까지 대구 경북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지금과 같은 폭염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30도가 넘는 기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본격적인 장마는 24일부터 진행되며 평년과 비슷한 약 한 달 정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